안녕하십니까. 마초TV의 마초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검은도에 있는 마지막 밤입니다. 근데 마지막 밤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지금 우리 닭을 놓고 한 3일 동안 지금 통발을 또 묶여놨기 때문에 오늘 또 통발을 꼭 빼고 가야 됩니다. 자, 오늘 그래서 통발 주인들을 모셔보겠습니다. 왜 이렇게 꼴렁꼴렁해? 술 먹어본 거 아니지? 약간 산적 컨셉이요. 자, 오늘 뭐 3일밖에 안 돼서 오늘도 또 많은 기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있는 미끼는 또 빼내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형님,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총 합해 6일 동안. 그러지. 맞아요. 냄새 오제 볼 거 아니야. 아니, 썩었어 지금. 솔직히 3일은 기대 안 했거든요. 6일은 무조건이지. 그럼 뭐 전문가가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지. 이렇게 또 부담을 주시면은. 형님 얘 믿지 마. 아, 맞다. 통발 남당 유튜버 아니야. 그래, 내가 통발 담당이야. 낚시 담당. 자,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시죠? 가봅시다. 자, 여러분들 지금 안개가 꽉 꼈습니다. 내일 나가는 날이기는 한데 뭐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의 안개가 끼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이 안개가 그치지 않는다면 시정주의보가 걸려서 못 나갈 수도 있다는 거. 네. 저번에 통발 올려보니까 어때요? 아, 엄청 좋던데. 아니, 이거 뭐 해산물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통발 놔도 되는 거 아니야, 검은도는. 그쵸. 홀리가 또 통발 담당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지. 전문가야, 전문가. 근데 확실히 안개가 끼니까 바로 쌀쌀해져 보네. 큰일 났다, 큰일 났어. 그러지. 그럼 오늘 뭐부터 올릴 거야? 내가 담당하고 싶은 건 사각통발이지. 마초 TV 맞네, 형님. 담당 사각 봤으니까. 확실해요? 티나나? 나 오늘 안 입었어. 너 유부남이잖아. 너 장모님이 본다면서 이래도 돼? 아, 맞다. 장모님 죄송합니다. 이게, 아니, 별걸 다 잘 벗겨보려고 그러구만. 아니, 형님. 벗기기 전문. 근데 뭐 벗기기 전문이었어? 비늘? 네, 비늘 벗기기. 근데 나 바지까지 벗겨보려고? 아니, 장모님 죄송합니다. 형님, 그러면 사각통발 먼저 올릴까, 오늘? 그렇게 하세요. 나는 스프링, 대왕 스프링 올려야지. 아, 나 또 소음을 줘불구만. 야, 형 좀 대박 좀 치자, 좀. 우리도 대박 한번 쳐봐야 될 거 아니에요? 아니, 형님. 동생이 대박을 쳐야지. 통발 예. 낚시 전문가, 비주얼 담당? 그럼 너는 이제 앞으로 배만 운전해야 돼, 이제. 아, 난 매사 선장밖에 안 되구만. 아, 김선장 가자. 갑시다. 네, 가시죠. 가볼까? 야, 근데 이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. 엄청 무거워. 어따 가랑이 찢어볼라. 형님, 응? 바지 찢어질 것 같은데요, 그러면? 아니, 진짜, 저 배줄 끌려라. 아니, 나는 뭔 바지를 입어도 다 좀 쨍기는 스타일이야. 아, 남자는 허벅지지. 아니, 형님, 엊그저께 그래서 낚시공 터지셨잖아요. 맞아. 아니, 나는 하체를 올스탯을 받아갖고. 아이, 하체가 왕화가 잘 들어. 와. 야, 뭐 시체도 있고. 스위치, 안 돼. 야, 잡아. 아, 형 빠져, 안 돼. 띠로리. 안 돼. 짧은 보고. 틀채 없어, 틀채. 아니지, 내가 한 번 더 하면 되지, 이렇게. 응, 그렇지. 아, 이거 누가 버렸네. 야, 이거 무겁다. 야, 뭐 많다. 자, 와, 씨. 완전 개파티네, 완전 개판이네, 이거. 아니,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요? 오, 형, 왜? 다리 좀 뜯긴 거 봐. 와, 싹 빨아버렸네. 이번 개 사이즈가 커, 다들. 자, 이거 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전혀 보지도 않습니다. 개가 워낙 커 볼게. 와, 야, 꼈다. 이거 완전 미쳤게. 아, 쟤. 아, 그래서 왜 웃었는데? 안 웃었어. 야. 와, 아, 야. 개 샀더라. 야, 살짝 빨아봐, 살짝 빨아. 야, 개 진짜 크다. 이거 라면 좀 끓여야 되나? 야, 난 볼게. 오, 야, 가져. 해도 너무 싱싱하다. 어이씨. 새끼. 한번 물려보십시오. 안 돼. 한번 물려보래. 야,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? 그러면. 깜짝이야. 실수. 뭐야? 뭐 냄새 맡은 거야? 아니, 물려보. 개구만. 진작 말해주라니까. 쟤 무서워요. 자. 야, 볼락 집어 없다요. 야, 너 이러면 안 돼. 야, 너 이러면 안 되지. 이 자극하면 안 될 것 같은데? 야, 봐. 볼락 멱살을 잡아버렸어. 울대를 잡아버렸지, 울대를. 완전 이거 사자인데? 야, 볼락 어떻게 불쌍해. 이게 근데 아가미만 안 찔리면 살릴 수 있어. 됐어. 샀다. 홍색 민꽃게고요. 얘는 박하지. 얘도 홍색 민꽃게. 얘가 훨씬 날카롭네. 자, 근데 모양을 보시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. 아, 그러네. 색깔만 다른 느낌? 그럼 오늘 무조건 개지. 이거 킵해야지, 이 정도 사이즈는. 순놈? 순놈? 순놈. 현저 그건 순놈. 뭐야 이거? 다 순놈이네. 아, 순놈만 잡혔네. 사이즈 좋은 해삼 들어왔는데 개에 해삼 안 어울려. 자, 해삼은 살려줄게요. 작은 해삼 들어왔는데 야, 모양이 좀 특이해. 개가 물었나 봐. 힘 더럽게 세네. 야, 힘 세다 얘들이. 와, 힘차요. 자리돔 사이즈가 좋은데. 자리돔 엄청 귀엽습니다. 물어볼란가? 겁난다 얘. 힘이 너무 세서. 자, 나머지 자리돔도 방생할게요. 근데 이거 누가 뜯었네 확실히. 벌써 두 마리 죽였어. 개가 그랬는가 봐. 잘 가요. 자, 가라.
저거 통발 올리니까 손이 무지하게 더러워져 보네. 형님 괜찮아요. 걔 잡았잖아요. 나는 그래도 저게 6일 동안 있던 거라서 조금 서운하네. 왜요 형님? 저게 괜찮은 거예요. 저게 대박이에요. 아따 검은도 사람이 저게 대박이라고? 걔가 잘 안 들어서. 아 그래? 좀 서운하다 봐야지. 야 다음에 너가 먼저 올려봐. 나 팔을 걷어 붙이고. 야 아따 가볍다. 야 아따 망했다. 꽝이야? 6일짜리 닭이 별거 없네 그러면. 많이 불었습니다 형님. 닭은 3일까지만 써야 되나봐요. 그런가봐. 닭이밖에 없다. 많이 뭐냐? 어, 야 잠깐만. 야 와 대박. 야 잠깐만. 야 개 장어야? 야, 야 올라온다 올라온다. 야 와 야 이거 못 만지겠다 나는. 에? 난 못 만지겠어. 아 털어서 보여드릴게요. 와 미쳤다. 와 사이즈 봐봐. 와 오랜만이야 오랜만. 자 털어줄게요. 야 남자가 이렇게 대박을 쳐야지. 우와 이런 정도면 돼야지 남자가. 야 이거는 뭐야? 왜 안 나와? 이건 뭐야? 새우. 처음 보는 새우인데? 오 어디 갔다. 야 와 와 와 와 미쳤다. 이건 아니지. 새우 봐. 아니, 새우를 왜 여기 올리세요? 아 비교샷이야. 와 사이즈 봐봐. 와 미끼 봐. 완전 다 작살 내놔버렸어. 다 터졌어. 무섭다. 야 와. 야 잠깐만 내가 진정시켜. 야 와. 야 와. 어. 와. 얘 물리면 손 잘려요. 아, 그러지. 꼬리 맞으면 형 가요. 실제로 내가 태어나서 이 정도 사이즈 나 처음 본 것 같아. 이걸 뭔 장어라 불러 이걸? 이게 검붕장어라고 부르시더라고요. 이게 좀 약간 검은빛을 띠잖아요. 와 근데 이거 무서워서 못 만지겠다 솔직히 말해서. 형이야 형. 와 씨. 이렇게 길들이는 거죠. 자. 이거는? 쟤 살려줘버려 지금. 그러지. 아주 불가사리 말려야 돼. 어. 자 진짜 작은 볼락이 들어왔는데. 와 모르. 나 차불 뻔해. 다리가 짧아 살았다. 자 진짜 작은. 야 망세. 너무 귀엽죠. 미역치. 미역치 새우. 새우 진짜 특이하다. 자 여러분들 새우가 들어왔는데 약간 특이하게 생겼어요. 자 여러분 이 볼락과 미역치도 보내주도록 할게요. 가라. 엄마 내려와. 아장났는데. 뭐야 왜? 뭐야 그, 아 야 이거 그거잖아 쇳바닥에서 하는 거. 응 야야야 아간벌레 여기 왜 들어와 있어? 어 깜짝이야. 야 이씨 아씨 놀래라. 이 고양이 먹었었거든요. 아 됐어. 야, 이거 먹어도 돼요 언니. 아 헛소리하지 마.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눈도 달렸습니다. 얘 입에 혓바닥이 딱 붙어서 합니다 얘네들. 자 근데 얘네들은 학꽁치한테 보통 많은데. 그러지. 뱅에돔도 있어. 뱅에돔은 혀 밑에 있고 얘는 아가미에 붙어있는 사람. 아 그래? 좀 다른 애입니다 언니. 아 근데 더럽다 징그럽다 배록 같다. 자 이 아간벌레는 방생하도록 할게요. 근데 얘는 먹어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합니다. 보내줍시다 보내줍시다. 그러지. 아 걔 버려. 와 이것도 수영 허벌락 잘하네. 오메 저 데이트해보고만 손잡고 해. 종이 달라서 해. 저거 그러면 안 된디. 손잡아 손잡아. 자 여러분 지금 아까까지 우리가 살려주고 있을 때가 막 팔팔했거든요. 근데 멘트치고 하느라 오래 걸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힘이 많이 빠졌는데 괴물이다 괴물. 움직이려고 신호거든? 근데 이거는 썸네일 하나 또 따야 되는 거 아니야? 자 일단 여기서 딱 깔고 형님. 딱 나랑 머리 키 높이를 맞추고. 야야 네가 훨씬 크다. 아 그건 어쩔 수 없지. 내가 메다 80 정도 되니까. 야야야 일어나. 아 왜? 야 130 일어나. 형님 완전 대박이잖아요. 그러지. 나는 나한테 완전 대박이야 이거. 타미전에도 장어. 이번에는 완전 대박 장어. 이거 종이 다르지만은 얘도 맛이 있나? 엄청 맛있어요. 그 뭔 요리를 할 수 있는데? 이게 장어탕도 되고 장어 구이도 되는데. 구이. 이 두 개가 제일 스태미나인 최고긴 하죠. 그러면 장어는 또 여러분들 구이지. 자 그다음에 뭐 마지막 통발 또 하나 걷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또 하나 남았죠. 그러지. 또 얘 아빠 있거든요. 더 큰 놈으로 제가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. 자, 또 누가 낚시 와갖고 또 쓰레기 버렸습니다. 자 보고. 와, 오늘 좀 무거운데? 형 무겁다면 꽝이더라고. 아니야 무조건 있지. 아니야 나 가볍다 해갖고 대박 났잖아. 야 용왕님이 나를 선택한 남자야. 왔다. 우와 뭐야. 와 나 미역보고. 잠깐만 있어. 자 이 장어가 있네 여기도. 아 있긴 있네. 있긴 있는데 잠깐만 털어서 보자. 그 지금 잡고기 다 있네요 안에. 회선도 있네 여기도. 응 잡고기 다 있어. 아 혹돔 헤헤. 난 제일 싫어하는 거야. 에이 형 좋아하시는 거예요. 저 형 집에 가져가세요. 아니야 그러지 마. 헤헤 장어냐 이것이? 어 힘들어. 자 우선은 작은 해삼은 바로 방생. 자 오. 야 힘이 왜 이렇게 좋아? 혹돔 힘 세. 오. 미안하다. 자 여러분들 이거 혹돔인데 이빨 보이세요? 살발해 보구만. 이거는 마초 형님 주머니에 넣어주도록 할게요. 엣! 뭐 그런 소리들 해. 아니 혹돔이랑 친하잖아요. 아니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어종 중에 하나야. 자 그럼 이 혹돔은 방생하도록 할게요. 자 가세요. 뿅 한 방에 보내드릴게요.
자 가세요. 오. 자 귀여운 쥐치 진짜 귀엽다. 주댕이 봐라 간사하게 생겼다 진짜. 내가 그럼 오늘 장어 먹나요 형님? 장어 먹어야지. 또 힘 보충하러 가야 되겠다. 그러지 우리 또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. 그쵸? 마지막 밤이니까 불태불자고 저기다 싹 넣어볼까 여기다가? 야, 낚시 못하는 사람이 이런 거 버리고 다니더라고. 여기다 넣어볼자. 나 아니지? 와, 나 무슨 소리야 여기서 낚시를 한 적이 없는데. 자 이렇게 해서 우와 냄새요. 우와 뭐라. 자 이렇게 쓰레기 다 챙겨서 장어 들고 가보도록 할게요. 자 여러분들 장어 먹으러 가시죠. 좋다 기대된다.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이런 이거요? 거 응. 사이즈 보세요. 와 뱃돼지 봐라 뭐 들었을 것 같아. 이 장어는 제 뱃속에 들어갈 겁니다. 그리고 오늘 장어 담당을 손질해줄 현준입니다. 고수예요 고수. 그러지. 야 근데 나 오늘 진짜 나갈 수 있는 거 맞아? 어. 이거 너무 아유, 심했어. 진짜 못 가 못 가. 안개 가로등도 저렇게 안 보일라는데. 나 저 헨 줄 알았다. 진짜 바로 앞에잖아. 저희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. 아 살벌하네 이거. 이렇게 찔러놓고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자 겨눌박 들어주고. 와 야 확실히 크니까 잘 썰리도 않네. 이무기다 이무기. 해리야? 바로 이제 뱃살만 도려내고 있습니다. 아 우리 기름 나온 거. 와 미쳤다. 야 이거 무조건 맛있다. 기름이 자글자글 해본다. 자글자글 해보라. 야 이거 뱃속 이거 한번 열어주면 안 돼? 위. 야 이거 내장 지방 아니야 이거는? 어 근데 이거 내장을 왜 따로 이렇게 다 빼는 거야? 맛있는 거 다치면 안 돼. 맛있는 거 다치면 안 된다고 또 내장까지 손질해 주려고. 기름을 안 넣으면은 네. 짱구 구울 길이잖아요. 아 고기 또 맛이 안 나구나. 맛이 안 나. 기름이 안 떠. 그리고 머리도 구워 먹으면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현준이가 이걸 또 멋있게 벌려줄 건데 가능하지? 칼이 거지면 도끼요. 와 이게 장어 전용 칼인데도 잘 안 드네. 비싼 거는 감싸고. 오 푹푹 잘 들어가고 있어. 형 이거 장어 대가리 구워 먹어보셨어요? 그러지 작은 거. 아 이거는 진짜 최고인 거 아시죠? 아니 안 먹어봐서 몰라. 아 그럼 대가리도 양보해야 됩니까 형님? 아 반은 나 줘도 되잖아. 알겠습니다. 살벌합니다 대구박이. 옆에 아가미를 싹 다 잘랐습니다. 야, 그럼 이거 혓바닥이야? 어 이거 혓바닥구요. 맛있어. 그럼 먹어봐야지. 현지가 또 손질 같은 건 굉장히 깔끔하게 잘하거든요. 거짐 선수구만. 저는 이렇게까지 못합니다. 자 깔끔하게 손질이 되었고. 야 내장 이거 이 안에 있는 게 궁금하다. 쓸개주도 한잔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와 근데 동글동글 해본다 쓸개가. 야, 진짜 크다. 영롱하다 영롱해.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진짜. 자 여러분들 이걸로는 쓸개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형 내장 많이 드셔보지 않았어요? 그러지 내장은 많이 먹어봤지. 근데 진짜 기가 막히죠. 근데 심지어 작은 내장이었지. 아 응. 이런 내장이 어딨어 이거 이게 장어 내장이라고 믿지도 않아. 약이지 약. 그러지. 이제 진짜 궁금했던 위거든요. 여기를 한번 까서 어떤 생선이 들어있는지 봐보도록 할게요. 와 자, 와. 있습니다. 뭐야 생선은 생선인데? 뭐 장어냐? 자리돔. 와. 자리돔을 먹었네. 그래서 자리돔들이 있는 데 들어오는구나. 냄새야 이거 빨리 내장 한번 긁어줘. 야 이렇게 깔끔하게 되니까. 야 저 위인지도 모르겠다 저런 지금. 약간 진짜 소 대창 같이 생겼어요. 자 이제 뱃살이랑 내장이랑 씻어주겠습니다. 와 태국밥 크다 커. 이렇게 우리가 먹을 거 먹을 양만큼만 딱 손질했습니다. 우리 저거 다 못 먹잖아 뭔 해대도. 형 우리 헤라클레스 아닙니다. 그러지. 우리 뭐 이 정도는 충분하죠. 그렇다고 봐야지. 자 여러분들 이거 우리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 쓸개 좀 만들어 봅시다. 야 마지막 하이라이트구만. 제가 예전에 뉴트리아 쓸개주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. 야 근데 이게 쓸개도 이렇게 빡빡하냐 이기가. 어? 나온다. 와 내려가는 거. 영롱하다. 저 이게 초록색이어서 안 보이는데 자네 닮으면 표가 나지. 그렇지 그렇지. 거의 바텐더인데 뭐 하나 하이브 하나 만들어줘? 자 이제 뒤글라 볼게요. 자 구이입니다 오늘. 와 죽여준다. 그러지. 자 먹어보지 못한 장어 것들. 뱃살, 내장, 머리까지 한번 구워볼게요. 내가 봐 오늘 이거 소주가 몇 병일지 모르겠네. 저는 아까 탄 거 하나만 먹을게요. 혼자? 네. 그건 아니라고 봐야지. 누나 드시죠 형님. 반병씨. 콜리는 젊어서 저런 거 안 먹어도 돼. 에이. 저는 아직 짱짱합니다. 그렇지. 자 여러분 이 장어에 오일 마사지를 좀 해줄게요. 그래야지 좀 노릇노릇 이쁘게 잘 구워지거든. 아로마 마사지야? 아 올리브 마사지. 어 좋아. 머리에도 이렇게 딱 뿌려놔. 와. 맞다, 뭐 거짐 전문가구만. 처발, 처발. 너무 쪼물딱거리는 것 같은데. 아니 이게 골고루 묻어야지 안 타고 맛있게 이거. 이렇게 오일 마사지가 끝났으면 솔트를 또 쫙쫙 뿌려줘. 현주야, 이건 또 뭐야?
그냥 구울 때 이따 구워야지. 아 진짜 섬세한 남자 이거. 이러니까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지. 아 나 진짜. 자 여러분 긴 말 필요 없습니다. 바로 아 이거 마지막에 올려야 돼. 왜냐 제일 빨리 익거든. 딱 옆에 올려놓고. 와 기가 막히다. 와 냄새 봐라. 우와, 내장은 이따 굽는 걸로 하고. 이렇게 잘 됐잖아요. 그러면 덮어. 공유를 해서 온도가 한 150도로 유지를 할까 한 5분 뒤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. 5분이 지났습니다.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. 기대되네. 짠. 따라단. 자 오픈. 우와. 우와. 살발 해불구마. 아, 미쳤다. 우와. 우와. 좋다. 야 이거 안 맛있으면 범죄야 범죄. 그러지. 반칙. 됐다 이거 다 이겼다. 야 예술이다 이거는. 우와. 색깔 봐. 야 근데 내장 있잖아 내장. 예. 준비했지. 자 내장. 자 내장 갑니다. 야 이것도 맛있겠다. 엄청 맛있어. 식감 좋아. 이거 몇 분이야? 이거? 이거 한 15분 정도. 15분. 그렇게 오래 해야 돼? 내장은 위험하니까. 아 오케이 오케이. 바짝 바짝. 이제 다 된 거 같은데 한번 열어볼게요. 뚜껑 오픈해 봅시다. 아니 열어주세요. 오케이. 아 긴장돼. 와. 우와. 우와. 이거 끝났다 이거는. 야 내장도. 와. 야 우와, 이거는. 색깔 봐. 안 먹어봐도 맛있을 것 같다. 와. 내장도 지글지글 해본다. 와 내장도. 자. 와 야 내장이. 내장 엄청 맛있어. 소 대창구이 같은데. 응. 이거 딱 세 점씩 잘라놨거든. 싸우지 말라고? 어. 기가 막혀 코가 막히다 이거는. 아, 제대로다 제대로. 형 나 장어 이빨이 이렇게 처음 봐. 뭐야 이게? 와 거칠다. 야 이거 빛 아니야 빛? 자 여러분들 방금 통발에서 또 운 좋게 이런 또 건봉장어가 나왔는데 오늘 저는 이게 또 먹어보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형님이 검은도랑 좀 잘 맞는 것 같아요. 아따 너 때문에 먹는 거지. 아니지 우리 또 통발 담당은 또 너니까. 그래 홀리 덕에 또 정말 맛있는 음식 먹는 것 같습니다. 저 오신 김에 운보시 제대로 하고 가시죠 형님. 지금 한 2kg 쪘어. 자 여러분들 이게 아까 만들었던 쓸개조입니다. 근데 이게 초록색이어서 색깔이 별로 티가 안 나는데요? 딸면 티가 나 이제. 티가 날 거야 무조건 나. 어때? 노란, 노란색이 나지. 약간 오줌색인데? 근데 이거 한 병으로 하기에는 무지하게 쓸 건데. 콜리는 술을 많이 안 먹어도 돼? 한 잔만 먹든가? 어, 저는 안 먹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술을 안 먹는 친구한테 술을 주고 나면 안 돼. 형님이 며칠 있으셔가지고 제가 술이 좀 늘 것 같긴 해요. 매일 술이었어. 그거 뭔지 알아? 형님 이거 아까운 거야. 아, 약인데. 그, 아니, 못 먹을 것 같으면 안 먹어도 돼. 짠! 짠. 와우! 왜 이렇게 써요? 와, 정신 못 차렸다. 아니 이게 어우 소주에 쓴 게 아니야. 어? 그 알약을 물 없이 먹는 느낌이야. 아주 좋았어. 알약 씹어 먹어본 느낌이지. 그러니까. 몸에 좋으면 다 쓰다 그랬어. 그쵸. 그렇지. 마지막 대골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. 이것도 빠지면 안 되지. 이 파슬리 향이 또 장난 아니거든. 딱 세 토막씩 낼게요. 세 토막 그래 크게 가자. 아이 와 완전 제대로 이거 불었구만. 와 이거 근데 장어도 원래 뱃살이 맛있는 거야? 모든 고기는 다 뱃살이 맛있지. 맛이 없을 수가 있나? 저는 와 냄새 미쳤다. 와 이거 진짜 미쳤다. 장어가 아닌 것 같아. 치킨 같아요 치킨. 와 살이 이렇게 쫄깃쫄깃할 수가 있나? 아니 형님 육국이에요. 이거 와 진짜 신기하네. 근데 형님 딱 먹으니까 뭐? 안 먹으면 안 되겠어. 그러지 안 먹으면 안 돼 이거. 아 진짜 이거 큰일인데 이러면. 형 진짜 쓰다 이거. 아 근데 이거 정말 담백하다. 와 이거 진짜 육고기라 그래도 믿을 것 같아. 네. 부들부들하면서 쫄깃쫄깃한 육고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? 가물치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. 가물치? 네 가물치도 이런 살이거든요. 아 형님 제가 한번 따라드리겠습니다. 아이 영광이지. 자 여러분들 이 쓸개주는 우리가 막잔입니다. 아 없어 더 먹고 싶어도. 와 와 식감 모진다. 이게 위잖아요. 응. 아 위야? 응. 위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아구 위보다 훨씬 맛있다. 뭐야? 소리 들릴란가 모르겠네. 식감이 특이해. 몰라 어렸을 때는 잘 모르겠더니 나이가 들기 시작하니까 이 내장 종류가 좋더라니까. 진짜 고기는 살 다 필요 없어. 내장 그 저 마지막 술은 내가 할게. 또 제가 따라 드리겠습니다 형님. 자 이번에는 대창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
나 요거. 아, 왜? 양보했잖아, 형님. 작은 거. 그럼 나, 아, 이러면 안 되는데. 아, 와, 꽃이다, 꽃이 냄새. 와, 어, 이거 냄새 좋은데요? 생각보다 맛있어. 그러지. 이걸 먹을 때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어. 누구야? 준하라는 분. 아, 거 지금 입에 뭐 이런 거 넣어불면은 부위 8기통 정도 소리 내불더만. 고소하이, 차치기네. 맞죠, 형님? 와, 와, 막 그러지 마. 자, 여러분, 이 대창은 우리가 먹는 막창같이 이렇게 곱이 있어요. 곱이 있어, 신기해. 지금. 신기해. 와, 이거 녹진하고 맛있다. 야, 이거 괜찮다. 와, 해야 되는데, 이거. 여러분들, 맞아, 이거 꼭 말해야 돼. 곽피디 없습니다, 지금. 우리끼리 촬영하는 중이기 때문에. 피디님, 한번 한입하세요. 피디 없다니까. 이쪽하지 말라니까. 용먹으로. 자, 요번에 간 한번 먹어보시죠. 야, 간. 간 또 완전 처지기지. 이게 진짜 영양 덩어리잖아요. 제일 맛있어. 기름기도 가장 많고 식감도 좋고. 근데 나는 장어 간은 처음인 것 같아. 이렇게 큰 장. 와, 어? 아, 냄새 괜찮은데? 숯불이야. 오. 야, 너 술 안 먹을 거면 나 주라니까. 저는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. 그러지. 와. 와, 녹아본다. 진짜 부드럽다. 와, 진짜 나 이게 내 스타일이야 이게. 아, 이런 게. 응. 대급박은 또 빨아야 맛이지. 그 발골하는구만. 와, 얘는 뭐 잡는 데가 다 살이야. 야. 아, 이거 순살이구만. 야, 장어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 보면 기겁하겠다. 야, 이거 진짜 다 순살이야. 김 아직도 올라와. 자, 한번 빨아봅시다. 어쩔 수 없지 뭐. 냠냠. 이게 진짜 맛있다. 이거. 야, 맛있다. 야, 진짜 맛있다. 와. 난민인 줄 알고 왔는데. 아, 그 정도로 맛있네, 얘는 근데. 와. 역시, 살보다는. 말아야 돼. 달아지는 게 아깝다. 할 말이 없다, 진짜. 아, 또 우리 잠깐, 이 손가락, 이 두 손가락 잘 안 쓴 뒤. 잠깐만, 조금 안주가 남았어. 아유, 형님 거의 먹방 유튜버네요 그냥. 자, 여러분들 오늘 거문도에서 마지막 밤은 정말 맛있게 불태웠던 것 같습니다. 통발에 이런 게 든다는 게 저는 이 거문도를 또다시 봅니다. 이게 진짜 흔한 고기가 아니잖아 이것이. 형님이 진짜 운이 좋았던 거예요. 아, 진짜 난 진짜 짱어에 막 판묻혀 살고 싶어. 나는 짱어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라. 판묻혀 드리고 싶어. 어디다가? 아, 여기다가. 자, 오늘 정말로 이 마지막 방문은 정말 좋은 동생들과 오늘 이렇게 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. 자,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자, 들어가세요. 근데 엔딩 칠 때 앞으로 나 좀 뒤에 있으려고. 왜요? 아니, 나 대국박이 두 배 되더라고. 저 제가 여기서 올게요. 아, 그 정도면 딱 맞을 수도 있지. 뒤에 붙어야 되겠구만. 아, 너는 좀 앞으로 와라고. 네? 그러니까 여기 정면으로. 나 댓글 보니까는 그래도 막 보고 얼굴이 작아요. 막 그러더만. 나 충격무가 없으니까.